안녕하세요. 이 야심한 시각에 진상공무상 8 엠파이어즈 체험판이 떴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아까 VR 게임 하느라 잠깐 방송 틀었다가 끄고 쉬고 있었는데 이게 떴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는 싶었어요. 시네마틱 모드랑 액션 모드 두 개가 있네요. 일단 시네마틱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지.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무쌍 게임을 해봤는데 나름 개인적으로는 무쌍빠라고 생각해요. 근데 엠파이어즈 시리즈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상하게 안 땡겼어요, 항상. 그래서 저랑은 인연이 없는 타이틀이었고, 사실 이번에도 할까 말까, 아니 애초에 관심 자체를 안 두고 있었다가 사실은. 왜냐면 진상공무상 8편 본편이 너무 너무 제 마음에 안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은 무쌍 게임을 해봤는데 진상공무상 연걸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세력 하나조차 엔딩을 못본건 진상 8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관심이 딱히 없었다가, 뭐야, 튜토리얼밖에 못하는 거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편집 무장을 만들 순 있네요. 이게 옛날에 그래도 이 캐릭터 만드는 거 자체는 좀 친숙한 게, 제가 진삼을 아마 3편인가 2편인가로, 입문 자체는 3편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4편 기다리면서 2편도 해봤던 것 같고, 제 기억엔 3편이랑 3편 맹장전을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 진삼 3편 시절에도 제 기억엔 2편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진삼 3편 시절에도 신무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무장도 있었고, 그, 데리고 다니는 쫄따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근데, 그, 부하들도 내가 편집해서 만들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 신무장은 친숙합니다. 뭐, 어쨌든, 해봅시다. 잠깐. 바로 보였어요. 다행이야. 아, 어차피 지읒이구나. 지읒이 두 번이구나. 됐어요. 고. 어? 이름은 지은 거잖아. 그치? 기본. 아, 요즘 진삼의 이거는 되게 좋아졌구나. 이렇게 뭔가 되게 많아졌네. 이건 기본 프리셋인 것 같아요. 그쵸? 야, 잠깐만. 야, 이거 뭔가 친숙한데? 약간 태공망 느낌인가? 이거는 남만. 아, 요거는 약간 일본 전국무쌍 스타일인데? 노병, 노병 클론 무장. 이건 약간 책사 클론 무장. 오히려 이게 신선한데? 아, 마을 주민 A구나,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따로 노는데? 완전 따로 놀아서 신선한데? 뭐야? 아? 판다? 판다? 판다 못 참지. 판다 참을 수 있어요? 전못 참겠어요. 약간 관우 프리셋 같은데 목소리가. 야, 요거 재밌다. 요거 할래. 얼굴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혀. 눈썹이 보이질 않아. 눈썹 만드는 의미 있나요,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좀 더 내려. 한6정도로놓고. 어눈세로크기는없나보네그런건없나봐요눈기울기한10정도만하자좀부담됐네쌍꺼풀이 의미가있나요보이질않는데 재밌네속눈썹속눈썹의미있냐고있는거맞냐고대체의미없잖냐고판다눈이어떻게생겼지뚫어져라본적이없어서잘모르겠는데이건똑같이냅두고색깔초록색인데진하게두지않으면티가잘안나는구나좀진하게둘게요저초록색을좋아한다개인적으로약간눈색깔이참피가된것같아서기분은나쁜데이거해볼수는있는거야 아씨조커아니냐아이미치겠네어요거좀어울린다요걸로할래입그냥미친거같잖아 무슨다크소울같아좋아아주좋아여기서더과하게꾸며봤자오히려이상해질것같아하지만장식품은못참지참아야될것같은데장식품어울리는게없는데요머리카락아니내생각엔이거머리없는게 저건또뭐야머리없는게제일적인것같아이거는머리없게할게요수염수염좀해봐지않나판다니까털복숭이흰색으로화장아여기서화장굳이굳이더해야될까이대로이미완벽하지않아요채영판다니까덩치가커야지머리도크고몸은더크고가슴튀어나오고응판다잖아판다안그래아이건이렇게바꿀수있구나근데저는이의상자체가되게골때리다고생각해요그냥이의상이마음에들어요정신나간것같거든아니야이거는이걸로하자방어구아방어구들어가는순간판다매력이떨어지지그렇지않나그래도달고싶었는데 저건또뭐야찐빵이야어버릴거뭐지아금고화같은거괜찮은데아니야아니야저대로갔다가오면다리만좀할까아니야됐어어울리는거없을것같아저정신나간컨셉을맞출수있는게없을것같아요
야, 이것도 제한을 둬놨어. 아이, 참네. 나 그러니까 동백 기억이 안 나네. 동백이 7편 엠파, 아니, 7편 엠파에서는 열연기 나왔어. 8편이었나? 8편에서 처음 등장했던 것 같은데? 동탁 조카인지 딸인지. 손녀였나? 손녀다, 손녀. 조자룡은 너무 지겹고요, 솔직히. 신원영이는 이쁜데, 기현이 이쁜 건 아니잖아. 나 동백할래. 준족형. 유협. 보병. 보병이면 됐어.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할수 있는 거야? 그냥 큐토밖에 없는 거야? 너무하지 않아? 그거? 큐토 풀어놓고 지금 체험판이라고 낸거 아니죠? 설마. 아, 로딩이 플스5인데 기네요? 이거 플스5 버전이거든요? 심지어? 길어, 제법. 요번 진삼팔 엠파는 제 기억에 이거 오픈월드 아니에요. 오픈월드 아니고 옛날 진삼처럼 그냥 스테이지 선택 진행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로딩이 오래 걸린다는 건또 말이 안 되고. 뭐 아무튼 해봅시다 그래서. 진동삼팔 괜찮은데? 일단 아 맞아, 이런 거 들었어. 1차지. 좌자가 왜 튀어나왔어? 트리거 오군요. 그치, 그런 거 있어. 사상 트리거? 일어나시라 그냥. 선생님 일어나세요. 진삼팔을 입고 살았나 싶긴 한데, 아무튼 되게 진삼팔인 것 같다. 특히나 내가 근데 진삼팔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액션은 되게 좋았었어. 액션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게임. 내가 그때 제일 정남이 떨어졌던 게, 제가 그때 진삼팔 처음 할때 이례적으로 오나라로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진상공무상 시리즈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아, 셋 있다. 하나가 주태였고, 다른 하나가 황충이고, 다른 하나가 위연이거든요. 근데 주태가 깐지가 나서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태를 하려고 오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주태를 못 골라.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성견이랑 그 적폐 그 형들 이름 뭐라 부르더라? 까먹었어. 아무튼 그 홍계, 노수, 큰당 이런 사람들, 정보 그 중에서도 한 3명인가 밖에 없었어. 그래서 성견으로 시작을 했는데 에피소드 3쯤에서 성견이 죽어요. 그리고 엔딩을 맞아. 물론 세력 엔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로 이어가야 돼. 그래서 그때 내가 손책으로 했었나? 물론 손책 죽는다는 건 당연히 알지만 그래도 손책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손책도 또 하다가 죽어. 그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주태로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하다가 어쩌다가 연사를 넘겨야 돼서 주태하다가 주태가 세력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세력 스토리 끝까지 못 갔었던 것 같아요, 내 경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연사를 하다가 게임을 때려쳤어, 짜증나서. 왜냐면 연사로 할 때 에피소드 3인가부터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뭐하는 정신 나간 짓인가 싶어서 하고 싶지가 않았어, 더 이상.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진삼파를 금방 버렸었지. 근데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역대급으로 되게 재밌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닙니다. 와시라노 시로를 내려왔대 그루토와 아노호도모 야스다기니 시테 야르노자.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었었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맵이 오픈월드가 되다 보니까 너무 슬프게 길었어. 가타나라승이 아노시로 군도치만가. 전장에 판다. 대체 이런 건 아니야. 이게 지금 시네마틱 모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지금 바꿀 수 있나? 여기서 못 바꾸냐? 제가 한번 게임 모드 바꿔볼게. 근데 게임 꼼꼼히 한다. 兵器を出すのだ。名族の軍らしく勇壮に動かすのだぞ。お、やるんだ。お前の相手、鬼神の娘が務めよう。覚悟しろ。この超軍軍が覚えてる。あ、どうした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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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진동상태는 괜찮아. 근데 미호시에서 효과가 딱히 없어. 제 파운이 박담백할 박담백인데 초점맹을 쓰려고 하시나. 파운과 유비가 왜? 야, 말. 위원덕님, 자 갑니다. 이모토만 익사불이다. 오, 그래.
오, 여포가 튀어나왔어? 올해도 많이 터졌어. 이도. ここは私が髭を使ってやろう。奴らの泣き叫ぶ顔が目に浮かぶわ。うん、ないですか。参加を実行する。行くぞ。来てくれたのか、兄や。 この程度のやつら俺一人で十分よ。体勢は整った。でももう一度出るぞ。ああ、ただ、ずれてたんだよ、やっぱ。くだら。出直すぞ。あ、おい、よくやってくれた。 軍長をサブルに攻め立てん。遅れを取るわけにはいかない。いざ、ように舞い戻らん。私の道を。これ追いやるか。 야, 유연덕 이거 나발이고 이제 나발이고 살아 남아봐. 뭐하는 거야 이게? 빨리. 원숭이. 약간 원숭이네. 이거 저거구나? 아, 너무 귀찮네. 귀찮네. 포로가 있나? していただけますかな。
감히. 제지했어야 되는데. 나 저지했어야 돼. 쓸데없이 되게 길어져. 대기오 다세! 대기오! 으이아가라세대 양보자! 이가기하게다 와서지야! 어이다! 그오마에 테라만이 털어내는 토라! 전조가 시즈카자네가 내게 니기와세대 양보자! 아라시카세! 팔자도 또 나왔어? 아 이거 장난쳐? 아니 카메라 어디? 이소 강민철이 죽었다. 아씨. 빡세네? 뭐야? 저거를 뚫었나? 諦めてはならん皆、死力を尽くせ新しくせここは飛行あれど我が実際世が折れず아니 야 니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아니 뭐하냐는 짓거리 이게 무식해라도 뭐 개치라세 와가 쇼헤라오 신속에 고코마데 기타가 아니, 대지간이 하자. 나라는 노다. 내족이 하이복은 許사れぬ. 뭔 소리인데? 야, 지금 메인 무장단 한 여기 튀어나와 있는데, 니는 왜 죽어가냐? 엠파 되게 어렵네요. 그냥 무쌍하던 감각으로 들이대면은 이길 수가 없네. 이거 한번 액션 모드로 해볼게요. 자, 두 사람 불러. 구간이 명관이야. わしらの城を狙ってくるとはあのアホどもを奴だけにしてやるのじゃあ、ちゃんとさて、肩慣らしにあの城ぶんどっちまうか
아, 나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사진이 일단 아니면 진상이 못하고 근본 차리고 아저씨라고 진짜 빡센 거였어. 최근에 마트 이러고만 있어도 게임
あなたの働き。 아이, 그지같지. 중주지요. 태빡세네, 씨. 야, 장난이면 다 버리고 기다려봐. 원수 죽는다, 야. 갑자기 정 무장이 네 마리가 들어와서 못 먹게 됐어. 초시류. 지금 다 나가봐. 된 거니? 미친 거 같은데 이거. 여기 또 뺏겼었어. 자, 야, 애지간히 좀 쳐라, 씨. 저 개못해. 난이도 수라고 했니?
아 진짜 저거 아 안해 때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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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미안하다 내가